안녕하세요. 머슬기타 성민석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기타 치기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슬로우 고고 주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발라드 곡이나 조금 템포가 느린 곡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바로 이 슬로우 고고 주법입니다. 저희 앞전에 썼던 8비트 주법을 두 배로 느리게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전에 저희가 8비트를 칠 때는 이런 식으로 다운업으로 갔었는데, 이 슬로우 고고 패턴에서는 8비트를 연주를 할때다 다운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템포가 느린데 이것을 이렇게 치기에는 너무 텀이 길어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예제를 가지고 오른손 연습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8분음표가 8개가 쭉 나오는 건데 다 다운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슬로우 고고 주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악센트를 항상 두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악센트를 항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패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게 1번 패턴입니다. 2번 패턴은 두 번째 박자의 엇박자 위치에 있는 게 16분음표 두 개로 지금 쪼개져 있죠. 그래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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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업,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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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업. 이렇게 2번 패턴이 나옵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 3번 패턴 보시면은 각각의 박자의 뒤에 박을 다두 개로 쪼개준 거죠. 그래서 시작. 3번 패턴입니다. 그럼 4번 보시면은 시작. 자, 5번도 바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5번 패턴 연주한 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박에 나오는 게 4분음표입니다. 4분음표를 연주를 하실 때에는 이 오른손이 그냥 치고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는 게 아니라 16분음표 4개를 연주를 쭉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치고 난 다음에 치는 척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박을 연주를 한 거예요. 4분음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손이 그냥 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죠. 자, 그 다음 6번 패턴. 시작. 오케이. 자, 7번도 한번 가볼게요. 8번. 8번 패턴부터는 이제 점 8분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 8분음표는 16분음표가 3개짜리였죠. 그래서 오른손이 따, 안, 업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점 8분음표를 치실 때 오른손이 3번 움직이시면 됩니다. 딴, 업, 딴, 업 이런 식으로 딴, 업, 딴, 업. 그래서 오른손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치는 척을 하면서 가야 리듬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한번 가볼게요. 시작. 마지막 9번입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시작. 지금 이렇게 9가지 리듬 패턴을 연습을 진행을 해봤는데, 리듬 패턴을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는 딴, 딴, 단업,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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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업. 뭐 1번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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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오른손만 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직접 말로 같이 표현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습곡으로 비와 당신이라는 곡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한 마디의 코드가 두 개씩 나옵니다. 연습을 진행하실 때 앞전에 했었던 코드를 우선 연습을 해주시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손 패턴을 입혀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시죠. 두 번째 곡은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곡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습곡입니다. 귀걸이사라는 노래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이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마지막 연습곡은 김광석의 거리에서란 노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오늘은 슬로우 패턴을 연습을 진행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계속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왼손 코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전에 했던 코드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체인지가 잘 될 수 있게끔 꾸준히 반복 연습 진행해주시고서 이번 주는 이 오른손 리듬 연습 위주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기 아주 좋은 대절이니까 같이 한번 즐기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나 안 되는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다음 수업 때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